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말 바로쓰기,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띄어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를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가, 이름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의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있지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싸미 중기계 나라, 이렇게 시작되는 글을 쭉 볼 때는 띄어쓰기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실 당시에는 없었던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연도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187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쓴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띄어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띄어쓰기가 시작된 것은 독립신문에서입니다. 서재필 선생님, 주지경 선생님, 또 헐버트 박사가 함께해서 만든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가 보이고요. 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된 것은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발행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띄어쓰기가 보편화되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맞춤법을 쓸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이름을 떼어서 썼습니다. 이름과 성을. 그래서 제 이름이 정혜주인데요. 정혜주 이러고 떼어서 썼죠. 홍길동, 안중근, 김구 이런 식으로 떼어서 쓰는 것이 그때는 맞춤법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 분들은 떼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띄어쓰기를. 그런데 지금은 붙여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규정할 때, 예를 들어 김구 그러면은 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구, 박구, 정구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반드시 성까지 붙여진 김구일 때 온전한 김구인 것입니다. 안중근, 이이, 이황, 유관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은 성과 이름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그 한 사람으로서의 고유성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순신 마찬가지지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주 할 때 제 이름이 완전하게 제가 드러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떼어서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성과 이름은 붙여서 쓴다. 그런데 떼어서 쓰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보통 우리 이름, 한국 사람들 이름은 세자잖아요. 정혜주, 이순신 이렇게 세자가 보통인데 두자인 경우도 있지, 김구 선생님처럼. 그런데 네자인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김오름이, 아니면 성이 두자인 경우 있죠. 선우, 은숙, 독고, 영재 이런 식으로 성이 두자이거나 이름이 세자여서 성과 이름이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떼어서 쓰는 것도 허락한다. 그렇지만 첫 번째 원칙은 성과 이름은 붙여서 쓴다입니다. 두 번째는 호는 떼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 이이, 퇴계, 이황,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이런 식으로 호를 쓸 경우에는 호와 이름을 떼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호와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호와 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율곡, 이퇴계, 이충무공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성과 호를 쓸 경우에는 붙여서 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름과 성은 붙여서 쓴다. 이름과 호도 붙여서 쓴다. 흔히 영어로 말하는 full name, 호와 이름을 완전히 쓸 경우는 떼어서 쓴다.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충무공, 이순신. 그렇지만 성만 쓸 경우에는 이퇴계, 이황, 이충무공 이렇게 붙여서 쓴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김군, 이군, 박양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경우는 떼어서 씁니다. 김, 양, 박, 군 이런 식으로 또 홍길동, 씨, 율곡, 이이, 황희, 정승 그것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호와 이름과 부른 관직 같은 게 있죠. 다 떼어서 씁니다. 이것은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쓸 때 첫 번째 성과 이름은 기본적으로 붙여서 쓴다. 그렇지만 꼭 떼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떼어 쓸 수도 있다. 두 번째 호와 이름은 떼어서 쓴다. 그러나 호와 성만 쓸 때는 붙여서 쓴다. 세 번째 호칭이나 관직명 등은 떼어서 쓴다. 김군, 충무군, 이순신, 장군, 황희, 정승처럼 이름 뒤에 붙는 관직이나 호칭은 떼어서 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름을 쓸 때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3년에 시작된 띄어쓰기 어렵기만 하지요. 오늘부터 저하고 함께 같이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